내가 이걸 언제 시켰는데 이게 왜 2월 21일 결제 침착해 나는 착해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주사 스타일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어떡하지? 정말 웃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드로메다 눈 똑바로 떠 눈 똑바로 우리들의 이 블루스를 보다가 눈물을 진짜 두 바가지 반을 쏟아버려가지고 눈이 조금 퉁퉁 부은 점 또 댓글로 언니 눈이 퉁퉁 부은 게 아니라 그냥 언니 자체가 도라에몽에 나오는 퉁퉁이 아닌가요? 라고 댓글 달미 오늘은 화요일도 아닌데 조금 화가 나는데요 근데 오늘은 무려 고구려 일요일이어서도 화가 나요 왜냐면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글쎄요 여러분 주문하면 3개월 만에 오는 떡볶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여러분 1월달에 주문을 시켰다요 3개월이 지나도록 뭐 오겠자고 마냥 기다렸어요 주문 내용을 딱 눌렀더니 주문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실수로 주문하기 버튼을 안 누른 건 저의 불찰 기도하는 건 이제 사찰 배송이 무려 4개월 만에 온 떡볶이가 되는 거지 영어로 사과하다는 apologize.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만. apologize. 그만. 바로 이 떡볶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사과떡볶이입니다 중간 어린이날 휴무를 부득이하게 발송 예정일보다 며칠 지연되어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일들을 정말 죄송하다 어린이날이 껴가지고 거의 5월 말경에 받았거든요 해동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남남남 대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변태해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고 주문을 하셔도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여름 지나고 볕땀 다 마를 때쯤 9월에 코트를 입을까 말까 눈치게임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 사과떡볶이를 받아보시는 거죠 여름은 이제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여름이 다 끝나고 겨드랑이가 바싹바싹 마를 때쯤 이제 이걸 받아보신다는 거죠 사실 분들을 위해서 확실히 팩폭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로 세계 정복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세계 정복을 하기 전에 과연 일화경도 정복할 수 있을지 한번 낱낱이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기다리다가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걸 기다릴 바에는 내가 사과 농장을 지어서 사과를 재배해서 사과를 갈아서 만들어 먹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만 했죠 생각만 그만큼 이게 다예요 물계량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육수랑 이 소스만 뿌려가지고 요거를 넣으면 이제 끝 뜨거 완성됐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나 지금 설레 구성품은요 어묵 하나 둘 세 개 떡파보다 어묵파이신 분이 있잖아요 묵집파 할 때도 어? 너 또 묵? 어? 묵? 만약에 어묵파라면 이 떡볶이를 멀리 하지 않을까 반을 깨물었잖아요. 한 입 더 먹어볼게요. 매워요. 1단계부터 5단계라 그러면 이거는 2.5. 처음에 이 육수가 손에 묻어서 냄새를 맡아봤던 긴장할 때 그다음 젓갈 냄새 있죠. 젓갈을 쓰셨나봐요. 이건 젓가락, 여기 나는 냄새는 젓갈. 제가 이거 3개월 동안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학수고대. 제가 고대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학수고대를 많이 했는데 전 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매워요. 저 엽떡에서도 착한 맛만 먹거든요. 제가 착해서 그런지.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매워요 얼음도 매운데 어린이는 오죽할까 떡의 식감은 굉장히 좋아요 떡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점 떡볶이를 먹는 이유는 뭐예요? 떡만 맛있으면 뭐예요? 이 소스랑 잘 어울려져야 맛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떡볶이잖아요 그냥 떡이 아니잖아요 떡이면 그냥 방앗간에서 갓 뺀 그 떡 그 떡을 먹으면 되지만 이건 떡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볶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애매합니다 예. 영화관은 예매하고요 이거는 애매합니다
3개월을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이걸 먹고 막 눈이 막 네모내지면서 막 세상에 이런 떡볶이가 있어 다니엘 헤네 이럴 정도의 그런 경악스러운 맛은 아니고 한 번쯤은 먹어봤을 법한 제가 3개월을 안 기다렸으면 어, 맛있네 이렇게 했지만 3개월을 기다렸기 때문에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았나 혀에 그 고춧가루가 잔뜩 낀 느낌 있죠 약간 그렇게 3개월 기다렸으니까 3개는 먹어봐야죠 어머니가 그냥 집에서 떡볶이를 만들어주셨는데 재치기를 하실 때 실수로 고춧가루를 한 국자를 넣으신 거죠 딱 그 맛이에요 특별한 맛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 처음에 젓갈 냄새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손을 안 씻어서 젓갈 냄새가 난 건가? 어묵은 이게 여기 6분 30초 끓이라 그랬거든요 일반 떡볶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끓여야 되더라고요 아직도 이 어묵이 조금 퍼지지 않고 S라인 부러워요 S라인 어묵은 그냥 어묵이고 치즈가 들었어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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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보다 이 제가 치즈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어묵 하나가 맛있어요 4,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겉에 있는 어묵 맛이 똑같은데 이 안에 있는 치즈가 날 농락하네 이게 제가 너무 많이 졸여서 그런지 간도 조금 짜요 보기에는 굉장히 비주얼이 좋고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떡볶이 모양이잖아요 비주얼이 근데 맛은 3개월 기다릴 정도의 그런 정확을 금치 못한 그런 떡볶이의 맛은 아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컵떡볶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더 이게 더 퀄리티도 좋고 맛있는데 배달 음식에서 파는 그런 떡볶이 있죠 그 떡볶이가 더 이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익히 아는 맛이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떡볶이 맛이에요 그냥 이게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 집 앞에 문방구점에 가면 왜 아이들이 핫하게 먹는 그런 가게 있잖아요 그런 문방구 떡볶이의 맛이에요 딱 돈이 지갑에 좀 남아 도르시거나 네이버로 이제 리뷰를 열심히 작성해 주셔서 포인트가 쌓이셨다든지 뭐 그런 분들한테는 난 3개월 따위 괜찮다 3년이어도 기다릴 수 있다 아니면 3개월 후에 이제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럴 때 이제 떡볶이를 이제 시켜놓으면은 약속이랑 맞물릴 수 있으니까 물레방아처럼 네. 3개월 동안 기다렸다고 해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역시 3개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내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이거 알려드려야 되니까 엄마도 솔직하게 얘기해줘 아 진짜 달아달아 밝은 달아네 아, 너무 달아요 좀 자극적이에요 맛이 맵고 달아요 맵달 근데 왜 또 가져가 엄마 이거 3개월 동안 기다려서 또 사고 싶어? 지금 시키면 9월에 오는데 맵고 짜고 달 맵고 짜고 달아? 맵자 달? 솔직히 이 떡볶이보다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찍은 가마솥 떡볶이 있거든요 할아버지랑 소뚜껑에다가 먹방한 거 갓 그... 왜? 먹고 싶어? 그 떡볶이가 최고예요 그거는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다 국내산 쓰고 장학금 직접 뽑은 100%이기 때문에 그 떡볶이 제가 링크 띄워드릴게요 이 떡볶이가 더 맛있지 이거는 조금 간이 이제 보니까 맞아 맵고 짜고 달아요 좀 자극적인 떡볶이 맛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한번 사봤거든요 여러분들의 지갑을 제가 대신 아껴드린 셈인 거죠 진짜 평범해요 왜 자꾸 손이 왔다 갔다 근데 왜 잡수는 거야? 귀찮잖아 아 만들기 귀찮아서 아 만들기 귀찮으신 분들은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고파 굶었어? 왜 그래 엄마 저는 컨텐츠를 위해서 먹었지만 나중에 또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